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나 보죠? 밤에는 제법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정인 작가님의 단편 밤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때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울하고 혼탁할지라도 자연한 변함없이 제 역할을 수행하듯 작가님의 소설도 누군가의 가슴에 연서처럼 봄 소식처럼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두 친구가 30년 만에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로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학폭의 가해자로서 서로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였지요. 그중 대리기사 친구는 학폭으로 딸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인과응보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밤길 지연이 정인 24시간 돼지국밥집 앞에 서 있는 택시는 분명 부산차였다. 마음을 죄며 그것을 확인한 진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라면 첫 버스가 다닐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진석은 잠바깃을 치올려 찬바람을 막으며 식당 쪽으로 걸음을 재게 놀렸다. 환한 불빛에 실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식당 안에는 후줄근한 모습의 남자 서넛이 띄엄띄엄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다. 모두 식당 앞에 늘어선 택시의 기사들인 듯 했다. 걸음을 옮기는 진석의 어깨는 자꾸 움츠러들었다. 2월 새벽 바람의 매서움은 한겨울이나 다름없었다. 간신히 녹은 몸이 또 떨리기 시작했다. 통영 톨게이트에서 고승읍까지 오는 승용차를 얻어타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떨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장거리 운행을 나가면 누구나 부산행차를 쉽게 얻어타는 것처럼 말들 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행운인 셈이었다. 그는 한 시간도 넘게 추위에 떨고 난 후에야 겨우 고승읍에 내릴 수 있었다. 그를 태워준 승용차의 주인은 택시가 늘어선 길 건너편에 진석을 내려주면서 뜬금없이 기운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새삼 귓가에 되살아나 진석은 쓴 웃음을 지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던 남자가 진석을 아는 척한 것은 진석이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막 발을 올려놓았을 때였다. 남자는 진석을 보자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리고는 잠시 후 거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석을 불렀다. 니 진석이 아이가. 진석은 미간을 찡그린 채 자신의 이름을 부른 사내를 쳐다보았다. 사내의 얼굴은 불빛을 등지고 있어서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만이 또렷이 그의 의식을 건드렸다. 깊디 깊은 저수조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굵으며 위압적인 목소리.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순간 진석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이 복잡한 감성에 휩싸였다. 피하고 싶은 생각과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란 생각. 순철로부터 영곤이도 택시를 하고 있더란 말을 듣고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만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도 한밤중에 부산도 아닌 고승의 돼지국밥집 앞에서. 우연도 참 어처구니 없는 우연이었다. 영곤이? 진석은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영곤의 이름을 불렀다. 참으로 오랜만에 불려보는 이름이었다. 기다렸다는 듯 영곤이 우르르 계단을 뛰어내리더니 진석의 어깨를 와락 움켜쥐었다. 반갑다 친구야. 진짜 반갑다. 오래전 아직 어리다고 말할 수 있던 어느 시절 영곤이가 자주 하던 우정의 몸짓이었다. 진석은 어정쩡한 기색으로 영곤을 마주보았다. 예전 같지 않게 거무접접하고 주름이 깊은 얼굴은 그냥 지나쳤다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진석은 반가워하는 영곤 앞에서 어쩐지 마주 웃을 수가 없었다. 시들먹한 표정으로 부산 가는 길이면 함께 좀 가자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래, 어서 타라. 나도 지금 부산 가는 길이다. 장거리 손님 내려주고 출출하길래 국밥 한 그릇 했다 아이가. 니는 귀한나. 영곤은 차문까지 열어주며 진석을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영곤에게 떼밀려 차에 몸을 실은 진석은 불현듯 자신과 영곤을 조소했다. 그동안 어디를 어떻게 맴돌았기에 이 나이에 택시기사와 대리기사가 되어 만나는가. 둘 다 어릴 때는 기사 있는 승용차를 타고 다녀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루의 밥벌이를 위해 심야의 어둠을 달려야만 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영곤과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진석은 한사코 돌아보지 않던 오래전의 기억을 마침내 직면해야 할 시간이 온 것만 같아 와락 두려워졌다. 그러지 않고선 어째서 이 밤중에 이 먼 곳까지 달려와 영곤을 만난 것인지. 그에게 친절을 베푼 사내는 하필이면 이 식당 앞에다 자신을 내려주고 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진석은 도록 낯선 사내의 차를 얻듯한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했다. 통영 톨게이트에서 부산행 차를 얻듯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의 통행은 뜸해지고 그만큼 빨리 갈 수 있으리란 희망도 멀어졌다. 손은 시리고 PDA에서는 계속 콜 신호가 떴다. 진석은 신경질적으로 PDA의 스위치를 꺼 주머니에 넣었다. 기계의 소음이 꺼지자 세상의 바람소리가 다 귀속으로 몰려드는 것 같았다. 진석은 목을 잠바귀 속으로 움츠려 넣으며 먼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멀리서 한 쌍의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불빛은 나타날 때마다 먹이를 발견한 맹수의 눈깔처럼 살기를 띠고 맹렬하게 달려왔다. 누군지 제발 자비를 좀 베풀어다오. 진석은 시린 발을 구르며 통행권 발급기에 손을 가져갔다. 마침내 어둠을 뚫고 달려온 차가 미지근한 열기와 매연을 내뿜으며 진석 앞에 와 섰다. 검정색 구형 그랜서였다. 늙은 세단은 천식을 앓는 노인처럼 가쁜 숨소리를 냈다. 마침내 차창이 열리고 너부대대한 얼굴을 한 중년 사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 밤중에 여기서 뭐하슈? 그는 진석이 통행권을 내밀기도 전에 시비를 붙는 것 같은 투로 말을 건넸다. 진석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이렇게나마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없었다. 조짐이 좋았다. 진석은 얼른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대꾸했다. 아, 예, 차 좀 얻어탈까 하고요. 대리기사요? 네. 타슈? 사내는 후덕하게 생긴 얼굴만큼이나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진석은 길가에 떨어진 돈다발이라도 주운 듯 기분이 좋아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얼른 차에 올랐다. 순간 따뜻한 훈기에 뒤섞인 시큼털털한 술래가 콧속으로 물씬 몰려들었다. 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잘못 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는 이미 톨게이트를 벗어나고 있었다. 사내가 그 속을 다 안다는 듯 혼자 기들거렸다. 서울서 한 잔 마시고 출발해서 냄새가 좀 날게요. 마이는 안 마셨어요. 염려는 붙들어 메고. 사내가 그 속을 다 안다는 듯 기득거리며 말했다. 진석은 속내를 들킨 게 무안해서 얼른 억누리를 쳤다. 아, 아닙니다. 고마울 뿐입니다. 사내가 진석을 돌아보더니 한결 누근 목소리로 물었다. 난 고성으로 갈 긴데 어디까지 가는 거요? 아, 예. 집은 부산인데 고성 아무데나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산까지는 어째 갈라고? 버스를 타야지요. 사내가 진석을 흘게 돌아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대. 얼굴이 시푸른 거 보이 엔가에도 떨었는 갑네. 진석은 잠자코 있었대. 자기 또래나 되었을까 한 사내가 무턱대고 하대를 하는 것이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대. 이 순간엔 설사 누가 조롱을 한다 해도 참을 수 있었대. 진석은 점점 뭐든지 잘 견디는 인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대. 견디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대. 그는 통영주택가까지 대리운전을 한 후 팁을 받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대. 60대로 보이는 차주는 부산에서 출발해 도착할 때까지 내리잠만 잤대. 드디어 남자가 말해준 주소지에 도착해 깨웠을 때 남자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겨우 찌뜨고 지갑을 꺼냈다. 악의 살가죽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검정색 장지갑이었다. 문득 조간신문에서 읽었던 기사 한 대목이 생각났다. 성공한 오너는 반지갑의 실용성보다 장지갑의 무게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진석은 남자가 몸을 기우뚱하고 지갑을 여는 동안 장지갑 같은 건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다. 앞으로도 장지갑을 사용할 일은 결코 없을 터였다. 만약 3년 전에 그 기사를 보았다면 진석도 백화점의 지갑 코너를 한 번쯤 기웃거렸을지도 알 수는 없었다. 그때 진석은 성공한 사업가가 될 꿈을 꾸고 있었고 거의 이루어진 것 같았다. 남자는 장지갑에서 깔깔한 5만원짜리 지폐 석장을 꺼내들었대. 진석은 침을 꿀꺽 삼켰대. 그 소리가 남자의 귀에까지 들린 듯해서 흐릿한 불빛 아래서도 얼굴이 붉어졌대. 남자는 비식이 웃음을 빼물고 불룩한 배를 쑥 내민 채 지폐를 내언들었대. TV 좀 많지 않나? 통영까지 대리비가 10만 원인데 TV 5만 원이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었다. 진석은 주저하지 않고 허리를 굽실거렸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결코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을 일이었다. 그러나 진석도 이젠 상대가 좀 꼴사납게 굴어도 팀만 넉넉히 준다면 웬만큼 비위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넌득스러워졌대. 진석은 어릴 때부터 자존심 때문에 코피 터지게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 중학교에 갓 입학해 영곤과 싸울 때도 그랬대. 영곤은 그가 만난 아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상대였대. 몇 번의 격투 끝에 결국 비긴 두 사람은 그 후로 꽤나 어울려 다녔대. 대개 영곤이 앞장섰다. 진석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는 것은 싫어했지만 앞장서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 성질을 아는 순철은 대리기사 노릇은 때로 배알이 없는 듯이 해야 한다고 거듭 충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진석은 자주 손님과 다투었다. 대리기사를 부른 사람들이 대책 없는 취객이라 생각하면 그뿐인 것을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사람을 불러놓고는 다른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놓고 욕설을 끌어붓고 아래 사람 부리듯 하는 손님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자 잘 오던 콜이 하나 둘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손님의 항의가 느는 만큼 그가 받는 콜의 횟수도 줄어들었다. 진석은 네온사인 불빛도 피곤해 보이는 밤거리에 서서 갈수록 뜸해지는 호출을 애타게 기다리며 다짐했다. 난 기어이 살아낼 거야. 난 살아야 한다. 그로부터 7개월. 이젠 웬만큼 불쾌한 소리는 귀등으로 흘리고 팁 5천원에 굽실거리기도 잘했다. 진석은 그런 자신이 가끔씩 대견했다.
그를 떼면 스스로 자신의 한쪽 어깨를 어루만지며 격려했다. 이진석,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때도 그런 심정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내민 돈을 받아들면서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나 생각하니 새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득의 목돈을 쥐긴 했다. 지난밤 통영으로 떠나기 전에 시내를 몇 차례 뛴 것과 통영까지의 장거리 수입을 합하면 20만 원이 넘었다. 사업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푼돈이었지만 대리기사의 하루벌이로는 드물게 만져보는 큰돈이었다. 그 나무차를 탔으모 뭔 말이라도 좀 해보소. 심심하다 아이요. 사내가 더럭 언성을 높이며 진석의 상념 속으로 뛰어들었다. 진석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던 몸을 얼른 고쳐세웠다. 사내의 눈치를 보니 그다지 불쾌한 기색은 아니었다. 퉁명스런 말투는 습관 같았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주변 머리가 좀 없습니다. 그럼 소갈 머리는 있소? 네. 어하하하. 사내는 자신의 한 유머가 재밌다는 듯 혼자서 커다랗게 웃었다. 진석은 멋쩍게 따라 웃었다. 사람이 이렇게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 카더라고. 그쪽 인상보이 오든복도 도망가게 생겼어. 그라이 차도 빨리 못 얻듯 탔지. 그런데 이런 말 좀 물어봐도 될란가? 뭐하다 대리기사를 하는 긴지. 진석은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술 취한 손님들이 곧잘 물어오는 말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되는 대로 주워 숨겼다. 대리점 운영이나 베이커리, 김밥 가게 전파상 그 직업들은 대부분 어둠이 깊은 밤거리를 달리다 눈에 스치는 가게들의 간판에서 선택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겨울밤의 추위 속에서 친절을 베푼 사내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아니면 간판이라곤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서인지 그중 어느 것도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진석은 그 얘기를 영곤에게 다 늘어놓았다. 영곤은 덤덤한 낯빛으로 진석의 넋두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이사이에 영곤은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냐, 어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느냐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 그 목소리에는 감격이라 할 정도의 반가움이 배어 있었다. 우리 못 본 지가 한 30년 됐지? 영곤은 조밀하게 내려앉은 어둠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지 상향등의 레버를 당기며 물었다. 어둠 침침하던 길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불빛에 밀려난 풍경들이 어둠 속으로 허겁지겁 사라졌다. 그렇지 아마? 진석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견고한 담처럼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세월은 두 사람 사이를 꼭 그만큼 벌려놓고 있었다. 이었고 영곤이 사뭇 다정한 어투로 말을 건넸다. 그래, 니는 어쩌다 대리기사를 하는 기고? 진석은 멍하니 영곤을 돌아다 보았다. 영곤이 다왔다. 예나 지금이나 애두르는 법이 없었다. 진석은 오래전 그때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30년 전의 일들이 모래바람처럼 머릿속을 휘돌고 있었다. 진석은 가슴이 들썩거리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엔 인테리어 업을 했어. 돈 좀 만졌지. 근데 애가 복덩어리였는지 애 가고 나에 모든 게 엉망이 되더라.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지. 아가 몇 살인데 어디로 갔단 말이고? 영곤이 목청을 높여 물었다. 그제야 진석은 깜짝 놀랐다. 왜 그 말부터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 얘기였다. 진석의 얼굴이 후회로 금세 싸늘해졌다. 그 얼굴을 훔쳐본 영곤이
먹먹해진 얼굴로 혼잣말처럼 구시렁거렸다. 갑자기 그리 됐으모 사업이고 뭐고 진짜 정신 차리기 어려웠겠네. 영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커피의 진액처럼 진득하게 차 안을 뒤덮었다. 허공을 가르는 바람 소리가 어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애절하게 창에 매달렸다. 그것이 아내의 울음소리만 같아 진석은 벼랑간 진저리가 났다. 아내는 며칠 전에도 옛집 앞에 가 있었다. 몇 번째인지 이젠 셀 수도 없었다. 늘 그렇듯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이번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함께했던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지 않고 검정색 하이힐도 신지 않았다. 언젠가 화영이가 사준 빨간 손지갑만이 들려 있었다. 하늘색 투피스와 액세서리와 구두는 진석이가 5년 전에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사준 것이었다. 아내가 한사코 그 옷을 챙겨 입는 것은 옷과 함께 있던 기억 때문이었다. 아내는 그 옷을 입고 생전 처음 집을 계약하러 갔고 화영의 중학교 입학식에 갔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다. 훤칠하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아내가 하늘색 투피스를 입고 장신구를 갖춰 입은 모습은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볼 만큼 어여뻤다. 새로 입주한 집 거실 벽에는 그 모습을 한 아내와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진석과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화영이가 활짝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이 2년 동안 걸려 있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옛집 앞에서 발견된 아내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처음 아내를 옛집 앞에서 발견한 사람은 순철이었다. 지난 가을 저녁 순철은 손님을 태워 K아파트 단지에 갔다 나오던 길에 진석의 아내를 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젊은 여자로부터 무언가 질책을 당하고 있었다. 진석이 살던 집 앞에서였다. 분위기는 살벌했지만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주황색 불빛은 퍽 따스해 보였다. 불빛은 사람들이 모여선 앞마당까지 여릿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젊은 여자는 진석의 아내에게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이 저녁에 나무 집을 제 집 보듯 눈보느냐고 삿대질을 해가며 나무라고 있었다. 진석의 아내는 별일 다 보겠다는 듯 고개를 쳐들고 젊은 여자를 향해 뭐라고 댓글을 했지만 말에 두서가 없었다. 순철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친구의 아내가 평소에 알던 모습이 아니었지만 분명 맞기도 해서 망설이다가 진석에게 전화부터 걸었다. 재수 씨 혹시 K아파트에 무슨 볼일 있나? 진석은 난데없는 순철의 질문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진석이 집을 났을 때 아내는 두더지 마냥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일어나지 않았다. 아내가 왜 거기 가 있는 것인지 그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순철은 진석의 어리둥절한 대꾸에 전화를 끊고 불이 나게 그 집 앞으로 갔다. 진석의 아내는 순철을 보자마자 이제 살았다는 듯 답상 매달렸다. 순철 씨, 이 사람들 이상합니다. 나무 집에 살면서 자꾸 자기 집이라 하네. 그러면서도 날 미친년이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순철 씨가 말 좀 해주이소. 여기 우리 집이라고. 진석의 아내는 순철의 등장에 잠옷 의기양양해져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가짠다는 듯 흘겨보았다. 그 눈길이 칼 것 같은데 당황해서 순철은 서둘러 진석의 아내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집에 가는 동안 그녀는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순철이 말을 붙여보았지만 일절 대꾸가 없었다. 조금 전에 순철의 팔에 매달려 사람들을 흘겨보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집에 돌아온 진석의 아내는 진석을 보자마자 쓰러졌다. 계절에 맞지도 않은 옷을 꺼내 입고 밖에서 제법 떨었을 텐데도 그녀의 몸은 방금 찜질방에서 나온 것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진석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소리쳤다. 여보,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더라. 어찌 된 거야? 어?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서들고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앙칼지게 내뱉었다. 죽여버릴 기다, 요년들. 다 죽여버릴 거야.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말 것처럼 증오가 서린 눈길이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화영에 대한 얘기도 일절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더 염려스럽긴 했다. 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그렇다고 앞에 칼이 있으면 당장 사람을 찔러버리고 말 것 같은 눈길도 예사롭지 않았다. 진석은 살집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아내의 몸을 힘껏 껴안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아득히 끝도 없는 바닥을 향해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 후 아내의 가출은 시도 때도 없었다. 사라진 아내는 늘 옛집 앞에서 발견되었다. 진석은 아내를 찾으러 갈 때마다 맨발로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진석은 매번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는 심정으로 그 집 앞으로 갔다. 행인지 불행인지 아내는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분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모두 좋은 기억들 뿐이었다. 그 기억 속에서 화영의 자리는 견고하고 진석의 사업은 번창했으며 생활은 윤택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깔깔대던 날이 많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집에 사는 동안 부부는 눈꽃들 새 없이 바빴고 세 식구가 한 식탁에 앉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화영은 늘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 집이 아내에게는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성체로 기억되어 있었고 진석에게는 날카로운 빗으로 목을 치는 단두대 같았다. 그 모순 앞에서 진석은 자주 진저리를 쳤다. 진석은 아내처럼 기억을 걸러낼 수가 없었다. 그것이 고통스러웠다. 그의 기억에는 그 집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뒤엉켜 있었다. 화영으로 인해 되살아난 학창시절의 기억도 한번 떠오른 후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진석은 그 기억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머리에 가득 찬 기억들을 다 쏟아버릴 수가 있다면 머리뼈를 동그랗게 잘랐다가 다시 붙여도 좋다고 생각했다. 옛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깊이 팬 살갗 사이로 내비친 뼈처럼 흉측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화영의 죽음 앞이었다. 느닷없이 상만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진석은 너무도 놀라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사람들이 놀란 눈길로 그를 흘끽거렸다. 진석은 식은 땀을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 겨우 벽에 기대 앉았다. 한 번 떠오른 기억은 잘못 짠 치약처럼 비질비질 자꾸 기어나왔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진석은 세차게 머리를 내서었다. 영곤이 염려스러운 눈길로 진석을 돌아보았다. 그때 진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동생 애영이었다. 전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잠을 깨울 것 같아 잠든 참이었다. 오빠, 일찍 올 것 같더만은 넌네? 어디고? 애영의 음성은 지쳐 있었다. 무언가 불길했다. 인사 고성에서 가고 있다. 와, 무슨 일 있나? 언니, 암만 해도 또 입원시켜야겠어. 저녁에도 몇 번이나 옷 입고 나슬라 해서 혼났다. 눈 좀 붙일라 뭐. 일어나서 설치니까 인자 눈도 잠시 못 붙이겠네.
이때 그 신랑이 하다가 조금 전에 겨우 잠들었어. 미안하다. 고생 많았네. 그만 자거라. 내 기다리지 말고. 김서방한테 미안해서 웃자노?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와. 애영은 이제 울먹이지 않고도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 진석도 담담하게 그 얘기를 들었다. 인간이 감내하지 못할 고통이란 결국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가진 고통의 깊이는 어느 정도이기에 한사코 발 디딘 그곳을 외면하는가, 또 어떻게 아내를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갈지 걱정이었다. 병원이 아내를 지켜줄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그나마 하지 않으면 아내를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어 하는 짓일 뿐이었다. 진석은 차창을 활짝 열고 어둠 속에다 악다구니를 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가라앉혔다. 그동안 겪은 수많은 일들이 노름판의 헝클어놓은 화두짝처럼 어수선하게 지나갔다. 그것들을 가지런하게 다시 맞춰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했다. 무슨 전화인지 모르지만 기운 좀 내라. 영곤이 팔을 뻗어 진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진석은 어쩐지 뭉클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담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딸을 보낸 게 벌써 3년째다. 작은 새 같은 아이였는데 15살이었어. 나는 딸이 죽을 지경인 줄도 모르고 돈 버는데 정신이 빠져서 돌아다녔다 아이가. 돈 그게 뭐라고. 아는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후부터 아내는 정신병원을 들락거리고 나는 일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살았다 아이가. 결국은 다 까먹고 욕골이 됐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놓고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그것을 다 늘어놓다니 참으로 이상한 밤이었다. 영곤의 굵은 눈썹이 연방 움찔거렸다. 이었고 영곤이 입을 열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네 소식이 되게 궁금했다. 찾아볼까도 싶었는데 내 꼬라지가 이러해 용기가 안 나더라. 나도 그동안 니나 진배 없이 살았다 아이가. 영곤이 어둠에 눈을 쓴 채 나심하게 말했다. 영곤은 이제 한 마리 성난 짐승처럼 날뛰던 소년이 아니었다. 세파에 시달린 쉰을 바라보는 늑수그레한 사내일 뿐이었다. 영곤의 눈가에는 고단함이 푸른 달무리처럼 둥글게 자리 잡고 있었대. 진석 역시 그랬대. 밥벌이를 위해 밤길을 달리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피곤했대. 더구나 진석은 지금 뜨거운 불덩이를 안고 있는 기분이었대. 영곤을 알아본 순간 옛 일들이 한꺼번에 뒤집힌 강바닥처럼 그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한 인간에게 새겨진 생의 자취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또렷이 흔적을 남겼다. 다만 잠시 잊었을 뿐이다. 혹은 잊은 척 했을 뿐이었다. 진석은 두려움 속에서 고해하듯 그간의 고통에 대해 영곤과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뜻하지 않는 만남이 오직 그 시간을 위해 있는 것만 같았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오랜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가 있을까? 진석은 영곤을 돌아보았다. 영곤은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시선 너머에서 을씨년스러운 밤풍경이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연신 다가왔다 멀어져갔다. 바람 소리는 보채는 아이처럼 계속 따라붙었다. 묵묵히 앞만 바라보던 영곤이 벼랑간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더니 진석을 돌아보았다. 눈사위가 잘 익은 꽈리처럼 붉었다. 어쩌다가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니나 내나 와일이 됐노. 뜻밖의 자책이었다.
진석은 영곤을 돌아보고 자조하듯 흐흑 웃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을 모르던 그때, 그러면서도 다 안다고 믿었던 그 지겨린 시절에 진흙탕을 뒹굴었던 시간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싶었다. 그 생각은 화영이 진석의 곁을 떠나던 날 시퍼런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의식을 베고 지나갔다. 그때 진석은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를 사무치게 깨달았다. 어떤 고통도 직접 겪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타인의 고통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진석은 그제야 오래전에 그들을 용서한 한 남자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가를 알 것 같았다. 그의 용서는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서가 결코 아니었다. 초인적인 의지로 견뎌낸 결과였다. 진석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이제야 당신의 고통을 알겠다고. 그때 돌아서서 흘리던 당신의 눈물을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작 성만을 볼 용기는 없었다. 그들로 인해 부서진 성만의 몸을 마주할 자신이 아직은 없었다. 차라리 그때 성만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성만은 그들을 보지 않으려 했다. 죽을 것처럼 무섭다고 했다. 그 후 다시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흘러가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화영도 그 시간에 떠밀려 멀어져 갔다. 지방공사가 많아져 아내와 함께 자주 돌아다닌 게 문제였다. 그동안 화영이 아득한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을 까맣게 몰랐다. 진석이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 늦은 밤에는 피곤해서 먼저 자니 깨우지 말라는 메모지가 방문에 붙어 있었다. 아침에는 그들이 화영의 아침을 차려놓고 지방공사 때문에 일찍 나간다는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 몇 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화영은 짝이 괴롭힌다며 울고 들어올 때가 가끔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 잘 놀라고 몸이 약하긴 해도 좀처럼 울지는 않는 아이였다. 얼마나 괴롭히면 우나 싶어 아내는 화영의 짝을 불렀다. 앙큼하게 생긴 어린 여자아이는 자신이 한 일에 시침을 떼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척 화영을 위해 그 아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선물도 했다. 짝은 서서히 화영의 편이 되었다. 나중에 아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우리 화영이를 괴롭혔느냐고 물어보자 아이가 낯을 붉히며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화영이는 그러고 싶게 만들어요. 금방 울 것 같이 생겼으니까 한번 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는 잘 울지 않으니까 약이 올라서 자꾸 찝적거리게 된 거예요. 그때 진석은 화영이는 그러고 싶게 만든다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아이의 잔인한 포획망에 약하고 순진하게 보이는 화영이가 걸려들었을 뿐이었다. 그들도 그랬다. 특히 영구는 예민한 짐승처럼 정확하게 그것을 포착해 냈다. 한번 걸려들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 성만은 애초부터 그들의 관역에 꽂힌 날개 잃은 곤충이었다. 유순한 웃음은 어린아이처럼 만만했고 몽실몽실한 몸집은 부숴버리고픈 모래조각이었다. 애초의 가벼운 장난은 성만이 겁에 질릴수록 짓궂고 포악해졌다. 죄의식은 없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덩치값을 못하는 성만의 잘못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했다. 중학교에 간 후에도 화영의 주변에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런데 힘겹던 사업이 번창해서 아내가 상담을 맡으면서부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고 이따금 학교 생활은 재미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했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부모가 울타리이기보다 벽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대. 그 사실이 야속하고 원통했대.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화영이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도 마지막까지 핍박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화영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집요하고 잔인하게 화영을 괴롭혔다. 마지막엔 변기에 오줌을 넣어놓고 화영의 얼굴을 몇 번씩이나 접어갔다. 마침내 화영이가 오줌물이 뚝뚝 흐르는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자 깔깔거리며 말했다. 다음엔 똥이야. 그 말을 화영은 오랜만에 함께한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깨작거리다 불쑥 내뱉었다. 너 방금 물었는데? 아내가 생선살을 바르다 말고 놀라서 물었다. 진석은 식탁에 앉아있긴 했지만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거래처 사장을 어떻게 설득하나 궁리하고 있었다. 화영은 멀뚱하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빨갛게 부풀어 있었다. 무언가로 심하게 문지른 듯한 얼굴에는 살갗이 벗겨진 곳도 있었다. 아내가 놀라서 손을 갖다 대자 화영이 따갑다며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야가 정말 얼굴 피부가 얼마나 여린데 그래 무작스레 때를 민단 말이고 그런다고 더 예뻐지나? 아내는 왜 그랬느냐고 묻기보다 먼저 단정 짓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화영은 말이 없었다. 묵묵히 앉아 밥가국을 다 먹고 식탁에 물병과 물컵을 갖다 놓은 후 방으로 들어갔다. 나름의 작별 의식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화영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15살이었다. 이따금 신문에 오르내리는 사건을 보면서 혀를 차던 일이었다. 화영이가 남긴 것은 무수하게 되풀이해서 쓴 다음엔 똥이야 라는 글자뿐이었다. 그 나이에 무슨 용기가 있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떠날 생각을 했는지 진석은 생각할 때마다 온몸이 어스러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내 이것들을 가만 안 둘 기다. 절대 용서 못한다. 절대로 못해. 진석은 화영의 깨어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다. 그때 성만이가 떠올랐다. 잘못 날아온 야구공이 목구멍에 박힌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성만의 얼굴을 떨쳐내려 눈을 감고 벽에 머리를 지지었지만 성만은 눈 속에 머릿속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피범벅이 된 얼굴을 자꾸 디밀며 나도 그렇게 아팠다고 웅얼거렸다. 3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영구는 성만의 팔을 비틀며 웃고 있었다. 진석도 성만의 다리를 짓밟고 서 있었다. 성만이 비명을 지르면 입속에다 흙을 퍼넣었다. 성만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래도 한번 시작된 폭행은 쉬 멈추지 않았다. 결국 성만이 커다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난 뒤에야 폭력은 그쳤다. 영곤이 쓰러진 성만의 엉덩이를 툭 차며 말했다. 쎄기, 덩치만 컸지, 순 맹물아이가. 진석도 영곤을 따라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지를 찾듯 성만의 엉덩이를 두어 번 걷어차고 돌았었다. 진석은 그 기억 때문에 다시는 화영을 보지 못했다.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만약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진석은 아이들을 용서할 생각 같은 건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진석과 영곤이 그랬듯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로 그들은 잘못을 빌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석은 자신이 그랬듯 그들도 진정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다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범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가시덤불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동이 틀 즈음에야 겨우 결심이 섰다. 오래전에 나쁜 소년을 용서한 사람이 있었듯 진석도 화영을 죽음에 빠뜨린 아이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래서 성만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성만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부스스한 얼굴로 무릎을 꿇은 진석과 영곤에게 말했다. 내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너희들 인생까지 망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내 아들은 저리 되었는데 너희들이 잘 살아갈 걸 생각하면서 괴롭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이 당한 것만큼 괴롭혀서 그 고통이 어떤지를 느끼게 하고 싶다. 하지만 원망을 접어야겠다. 이 마음을 갖기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희들은 짐작도 하지 못할 것이야. 앞으로 그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은 성만이를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진석은 그때 성만이가 청력을 잃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반에서 가장 큰 체격인데 그 정도 맞았다고 그리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진단서는 얼마든지 허위로 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진석과 영곤의 부모들이 그렇게 말했다. 성만의 아버지가 과장했다고 아마도 합의금을 받았을 거라고도 했다. 그렇지 않고선 성만의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다. 성만은 그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진석과 영곤은 한참 후에야 성만의 아버지 말이 사실이란 것을 알았다. 아무리 많은 합의금도 성만의 인생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비로소 죄책감이 몰려왔다. 착하고 순진한 그부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자각이 불길이 치솟기 전의 검은 연기처럼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다. 진석과 영구는 눈길을 마주치는 게 불편했다. 그들은 차츰 서로를 피했다. 마침내 고등학교 진학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우리 이제 좀 바쁘겠지? 대학 가면 볼까? 진석이 하려던 말을 영곤이 먼저 했다. 진석은 흔쾌히 그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진석은 영곤과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영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두고두고 확인하는 일 따위는 겪고 싶지 않았다. 그후그 일은 빠르게 잊혀졌다.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가 돌아서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듯 다 잊어버렸다. 가끔씩 고요히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이 뒤집히듯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은 잊어야 할 일로 처리되었다. 진석이 그 일을 떠올리고 아이들을 용서해 주자는 말을 아내에게 했을 때 진석의 아내는 성난 암코양이처럼 눈에 불을 켰다.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난 못해. 난 못한다고. 절대로 못해. 아내는 진석의 옷깃을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용서가 그렇게 쉬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있노? 당신이 성인 군사가? 난 억울해서 못한다. 안할 거라고. 진석은 아내를 설득하려 했으면서도 자신도 누군가에게 철없이 그랬던 적이 있다는 고백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딸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죄가를 씻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더욱 그랬다. 결국 아내는 진석의 뜻에 따랐다.
그 후 그 일에 대해서는 무너진 성벽처럼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차라리 그때 아내의 뜻에 따랐다면, 자신의 잘못을 말했다면 아내가 병원을 들락거리거나 아내를 잃을까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마다 진석은 커다란 대못 하나가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진석아, 영곤이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 목소리로 진석을 불렀다. 고개를 돌리자 걸핏하면 아이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두들겨 패던 영곤이 앉아있었다. 내키지 않으면서도 지기 싫어 영곤을 따라하던 진석도 있었다. 진석은 신음을 뱉으며 고개를 마구 내흔들었다. 영곤이 뜨악한 눈길로 진석을 쳐다보았다. 눈가의 깊은 주름 때문인지 그 얼굴이 하염없이 쓸쓸하고 우울해 보였다. 잠시 후 영곤이 나직하고 굵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진석아, 우리 세상 모르고 까불던 때가 있었지? 진석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 같은 가슴을 어루만지며 영곤의 말을 되뇌었다. 까불던 때? 그래, 까불던 때. 재수없이 성만이가 걸려들었지? 진석은 눈을 꾹 감았다가 떴다. 환영 같은 기억이 재빨리 뇌리를 스쳤다. 땅바닥에 빗물처럼 괴던 피, 부러진 나무 방망이, 칼로 헤집어 놓은 듯 찢어진 살갗, 부풀어 오른 얼굴. 그 모습으로 성만은 한동안 꿇어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한 발길질에 쓰러졌다. 안 돼! 진석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영곤이 놀라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놓으며 속력을 줄여 차를 갓길로 재빨리 뺐다. 영곤은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듯 운전대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진석은 차 문을 소리나게 닫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다. 찬바람이 거친 손바닥처럼 그의 뺨을 훑고 지나갔다. 영곤이 따라 나와 진석의 곁에 섰다. 진석은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차가운 어둠을 쏘아보았다.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이 빵 경적을 울리며 쏜살같이 멀어져 갔다. 영곤이 옷 속을 파고드는 바람에 어깨를 웅크리며 담배를 꺼내 진석에게 내밀었다. 진석은 거친 손길로 그것을 뿌리치고 영곤을 마주보았다. 영곤아, 지금이라도 우리 말 똑바로 하자. 그건 성만이가 재수없이 걸려든 게 아니고 우리가 성만이를 찍었던 거다. 니하고 내가 날마다 성만이를 넘어뜨리고 날마다 짓뭉갰단 말이다. 그때 우리는 성만이를 성만이가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나 똥자루로 취급했다 아이가. 한 번도 성만이가 얼마나 아팠을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얼마나 아팠을 낀데. 그러니까 그건 성만이가 재수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란 말이다. 진석의 외침에 어둠 속을 바라보고 선 영곤의 얼굴이 호두껍질처럼 단단해졌다. 영곤의 손가락 끝에서 담뱃불이 하염없이 타들어갔다. 진석은 영곤을 향해 말하고 싶었다. 성만에게 가자. 가서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자.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성만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여전히 나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인지도 알 수 없었고 너무 갑자기 영곤을 만난 탓일 수도 있었다. 찬바람이 그들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들쑤시고 지나갔다. 얼마 후 영곤이 한 모금도 피우지 못한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진석을 불렀다. 고개를 숙인 채였다. 진석은 마른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며 영곤을 노려보았다. 성만이 작년에 갔다. 몇 년 전에 택시조합에서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 있더라. 나를 못 알아보더라.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더라. 차마 내라는 것을 밝힐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몇년 도와주었다. 그 자식 내 평생 빚이었다. 까버렸는데도 그 자식 여전히 내 맘에 무덤이 돼서 들어앉아 있다. 진석은 영곤의 주름 깊은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왜 그토록 성만을 괴롭힌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다. 성만이 겁에 질려 그들을 훔쳐보던 눈길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화영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쳤다. 차디찬 어둠 속에서 진석은 무릎을 꿇었다. 진석의 어깨가 오열로 들썩거릴 즈음 멀리서 달려오던 두 개의 불빛이 주름진 두 사람의 얼굴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다.